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해. 슝! 이번 비행기는 뿐이 입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. 슝! 이번에 타실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. 생선! 아, 생선은 맛있지만 가시가 있어서 먹기 무서워. 생선! 가시를 빼고 먹으면 되지. 하지만 생선 가시는 자꾸 가늘어서 잘 안 보이는걸. 무늬가 꼼꼼하게 가시를 검사해주면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검사?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내는 공항 안전요원처럼? 맞아. 함께 가시가 있는지 살펴볼까? 응, 준비됐어. 먹으면서 보면 더 재밌어요. 가시는 없어 보이는데. 잘 먹겠습니다. 잠깐! 겉으로만 보면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. 같이 꼼꼼히 살펴보자. 오늘의 식사 도구는 바로 젓가락과 눈! 눈도 식사 도구야? 그럼! 생선을 먹을 때는 잘 먹는 것만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. 편한 손으로 따라해봐. 하나, 생선 토막 가르기. 생선은 두툼해서 겉과 속 둘 다 잘 확인해야 해. 먼저 젓가락으로 생선을 갈라볼까? 생선이 부드러워서 젓가락이 잘 들어가. 그치. 그 다음에 젓가락을 벌려주면 슉! 쉽게 갈라지네. 맞아. 부드럽고 촉촉하니까 쉽게 가를 수 있어. 그럼 둘! 속살 자세히 살피기. 뿐이가 갈라놓은 생선에 가시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자. 여긴 가시가 없는데? 생선 토막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나올지도 몰라. 가시야, 이제 나와! 가시야, 여기 숨었니? 안에 숨은 가시는 더 작아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해. 찾았다! 여기 가시가 숨어있어! 잘 찾았어, 뿐이야. 이제 젓가락으로 가시를 조심조심 꺼내줘. 가시가 너무 작아서 잡기 어려우면 손가락으로 꺼내도 괜찮아. 더 없는 것 같아. 그럼 셋! 생선 입에 넣기! 뿐이가 꼼꼼하게 검사한 생선을 먹어보자. 잘 먹겠습니다. 아! 잠깐! 뿐이가 꼼꼼히 확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찾지 못한 가시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. 혹시 모르니까 조심조심 천천히 먹자. 조심조심. 응? 숨은 가시가 있는 것 같아. 천천히 먹지 않았으면 삼킬 뻔했네. 휴, 발견해서 다행이다. 넷, 가시 뱉기. 입안에 뾰족한 가시가 느껴지면 혀로 입 안에 있는 가시를 입술 쪽으로 옮겨서 빼내보자. 가시만 뱉기 어려워. 사람 먹고 싶은데. 가시만 뱉기 어려우면 가시랑 같이 입에 있는 음식을 휴지에 뱉어도 돼. 중요한 건 가시를 삼키지 않는 거니까. 응! 자주 연습하다 보면 가시만 뱉어낼 수 있을 거야. 좋아! 열심히 연습해야겠어! 생선을 반으로 갈라보자 조심조심. 위험한 가시를 찾아보자 요리조리.
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여기 줄을 서세요. 한 줄로 차례차례 서세요. 위험한 물건이 있으신가요? 가시처럼 뾰족하고 위험한 물건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. 아니요, 가시 없어요. 확인하겠습니다. 좋아요, 다음 분 들어오세요. 생선을 반으로 갈라보자 조심조심 여기에 두고 가세요. 조심조심 조심조심 고마워요 뿌니와 같이 가. 먹어보자. 이제 가시가 있어도 찾을 수 있으니까 생선 먹는 게 무섭지 않아. 가시 탐지 임무 완료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!